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이 장래에 있을 일들 이제 쭉 말씀하시기 전에 왜 4장과 5장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해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이 4장과 5장은 그 요한이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간 장이죠. 네, 하늘 보좌로 올라간 장이 이제 4장과 5장이 전제로 해서 6장부터 22장까지의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은 아무나 이게 소화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전제로 깔아놓은 것 같아요. 예.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지만 세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Sunday Christian들. 그걸 우리가 넘버원 크리스천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봤죠. Sunday Christian들은 소위 베이비 크리스천들 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 이런 분들은 말씀도 관심 별로 없고 주일 출석만 하는, 기도도 그렇고 영성에 관계없이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 60%에서 한 70%가 된다고 공부했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 안에도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영성의 그 수준이 다르지만 그렇게 통째로 한 6, 70%가 이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 안이 감기진 분들. 그래서 소경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셨어요. 소경.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그런 그 자녀들이 있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소위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앙, 이런 분들은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시각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장수의 복 또는 물질의 복, 가족의 복, 이런 모든 복들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20%에서 한 30%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안에도 이제 계층이 또 있지만 이런 분들은 눈은 떴지만 시각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있냐면요, 이제 세 번째 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진 분들, 우리 다 공부했지만 잠깐 그냥 분류를 해보면요, 이분들은 이 세상 시각도 눈이 확 떠 있지만 저 세상도 보는 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20명의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가졌던 시각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졌던 시각이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나는 잠깐 방문자다라는 시각이에요. 나는 나그네로 잠깐 이 세상에 와 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때가 되면 나는 내 본향으로 간다. 저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이 저 세상에 가서 6절에 보면은 그 세상은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상급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진 크리스천들, 전문가들은 그저 5%에서 한 10% 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하이 계층, 로얄 계층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게 전체를 보면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구별을 시켜주는. 지금 여기 지금 4장과 5장 계시록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시각이 어디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세 번째 시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을 뜨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을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세상을 보면서 저 세상의 하늘 보좌를 이렇게 보면서 그 보좌의 장면을 항상 이렇게 보는 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시각을 전수받았으면 얼마나 복된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시각을 이렇게 볼 때 우리 4장 5장을 보면 그 안에서 누구를 들여다봐요? 그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 하나님. 그 말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라는 것은 저분 때문에 내가 이 영생을 얻게 됐구나. 실은 삼위 하나님 때문이지만 구체적으로 인간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좀 있으면 이제 본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그 예수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지니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고맙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을 소개하려고요. 근데 이분 예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옆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을 동시에 보는 시각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피 흘리셨고 이런 희생을 하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한에게 그 어린 양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이 인을 띄시는 거예요. 인을 띄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 일곱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일곱째의 사건을 띄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 역사들이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그 모든 징조들, 그 징조들을 주관하시고 그 징조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고 이분에 대한 존귀함을 더 경외함, 또 이분에게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7장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장과 5장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좌를 보셨지만 그분이 나머지 것들은 징조들 나머지 22장까지는 요한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제 생각엔 몰랐을 것 같아요. 요한이 왜 몰랐었을까요? 봉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은 뜻은 그러니까 요한도 보긴 봤지만 봉해놨기 때문에 그 뜻을 해석을 못했어요. 요한도. 그게 이런 어려운 것들은 성서에는 항상 토를 다셔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해석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몰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시각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할 때 내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첫째 노력 전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시각을 가지도록 내 의지를 성령님이 지배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예수님이 영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려면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에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있냐면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가 아니고 어떤 학벌을 가졌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면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래서 그 팔복에서 순서대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죠? 예. 팔복에서 순서대로 처음에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 다시 말하면 내 속이 더럽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내 속에 성령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애통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생기고 배고파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니까 이 추운 날에 영하 10도인데도 여기 오셨잖아요. 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내가 자비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고 자비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 순수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마음이 순수해지려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쓴뿌리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불편한 마음들, 이 더러운 성품들이
쓴뿌리가 바젤렘은 뿌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뿌리 오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잘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왜냐하면 말씀이 뭐예요? 양날 달린 검인 거예요. 말씀이. 성경 어디? 히브리서 4장 12절 또요. 에베소서 6장 17절이. 요 두 성경 구절은 알 필요가 있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검이요. 요 말씀이 검인데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수천 개의 검이가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쓴뿌리를 잘라내려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빵 예화를 가끔 들죠.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이 떡 아니에요? 떡? 우린 떡인데 본래는 브레드예요. 브레드. 빵이에요. 그쪽 문화 속에서는 이게 브레드예요. 거기다 좀 적으실래요? 브레드예요. 이 브레드를 그냥 보기만 해요. 그러면 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는 것은,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은 브레드를 그냥 본다는데 보는 것은 뭐냐?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그냥 reading 하는 거예요. reading과 hearing이에요. 이것이 이 브레드를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아직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왜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일에 교회 와서 그냥 눈으로 보고, 요새는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요새는 눈으로 보죠. 이 시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브레드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촉각이에요. 이렇게 만지면 촉각, 아 이게 맛있게 생겼다. 그런 게 뭐냐면 writing 한다. 글 쓴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 된 거예요. 들으면서 보면서 지금 쓰는 것은. 그렇지만 이 브레드가 아직은 내 거 아닌 거예요. 여기 그 다음 단계가 여기 지금 만졌으니까 그 다음엔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입에서 뱅뱅뱅 돌아가는 것. 예. 요것을 공부한다, studying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참 말씀이 맛있다. 우리도 지금 참 맛있다 이걸 느낄 때 있죠? 하지만 그건 내 거 아직 아닌 거예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입에 집어넣고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입에서 이제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삼키는 것이 memorize 한다 그래요. memorize 한다. memorize 한다. 암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아직도 내 위 속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위가 이제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 속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소화하는 그것을 묵상한다. 그런 묵상.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때 그 안에 검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케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하면 75%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 하는 것은 한 50%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퍼센트지 적어놓으세요. 공부하는 것은 25%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공부 다음에 뭐예요? 적는 거. 적는 거는 한 15%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퍼센테지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은 그냥 한 5% 그 정도밖에 남지가 않는다는 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했을 때 묵상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이 칼로 잘라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또 계세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나에게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성령님이 처음에 불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 그 불로서 나의 쓴 뿌리들을 옛 성품들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성령님은 불에 태면 거기에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재를 이 바람으로 불어내는 그런 역할, 성령의 바람. 또 성령은 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생수의 역할을 하면서 성령님이 그 바람으로 불어냈는데도 아직 좀 재가 남아 있을 때 생수가 씻어내는 뭐 이런 이제 그 비유적인 말씀도 참고로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성령님을 깊이 내 속에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성화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나의 그 시각을 시각이 변한다는 것은 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의 눈이 떠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영의 눈이 밝아지고 떠진다는 말은 아,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점점점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면서 내 속을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바람으로 불어서 없애주고 하는 이 역사를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참 내가 이제 이 시각이 눈에 시각이 떠지는 거예요. 그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본 것처럼 계시록 4장과 5장에 그러한 그 저쪽 시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시각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머지 지금 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점점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것이 삶 속에 이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그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질문 던졌죠. 왜 4장과 5장을 뜬구름 없이 보여주셨을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종말하고도 관계 없는데 이건. 예. 근데 이게 종말하고 정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이성의 눈으로 보면 의문이 생기지만 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우리 시편 우리 91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 시편 91편 우리 다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91편은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경험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 경험을 계속하는 분들에게 다윗 같은 분이에요. 고백한 그 시인데 이 시가 그대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91편 1절이 그게 결론이며 또는 서론의 말씀이에요. 여기 딱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면 우리가 성부님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분이 누구냐 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도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분명 성부님 아니면 성자님이세요. 성령님은 항상 두 분 주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부님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되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제 성경은 이게 아까 말했죠, 말씀 보존학회의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말을 좀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성경과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내가 봤죠, 이 성경 내가 사상하면 자세히 보니까 이 성경도 제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읽는 거예요 지금요. 네.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 목사님까지입니까? 이런 또 그럼 지엽적인 이야기는 왜 하지 맙시다. 다시 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은밀한 곳이란 건 영어로는 secret plac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보좌예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그랬어요. 이때 전능하신 분은 누굴까요? 실제로 그늘을 만드시고 하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액션으로 보여주시는 분은. 그래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전능하신 분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예. 보좌를 오르내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제 조건이 깔려있어. 아, 마음이 순수하구나. 이런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성품이 많이 변했구나. 예. 쓴뿌리가 많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격이 많이 변해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블레싱이 따라온다는 게, 그 보면은 주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또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3절에 보면 이 지독한 전염병에도, 전염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들지 않게끔 깃털로 덮으시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고, 밤에 공포나 낮에 나 화살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천명이 내 옆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기가 막히게 우리 다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전제 조건이 뭔지 잊으시면 안 돼요. 9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그러니까 주 지극히 높으신 분을,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예수님으로 보시는 것도 타당하겠죠. 그렇죠? 네. 이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니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11절이에요.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 천사들을 항상 대동시킨다는 거예요. 그 11절에다가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그 보호 천사. 그 보호 천사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보호 천사들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라.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고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높임을 받다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에 이제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보좌를 항상 보는 그러한 연습을 매일 하시면 좋겠죠.